하이, 은하, 얼굴은 없지롱. 은하, 나 침대 아니야. 침대 아니고 거실 쿠션에 누워 있어. 왜냐면 지금 방금 밥을 다 먹은 거라서 아직 정리를 안 했거든. 밥다 먹자마자 나른해져서. 그래서 일단 법을 켰어. 헤헷. 왜 이렇게 늦게 먹었냐고? 나는 원래 늦게 먹는 걸. 김치만두 정보? 아, 나 낚였어. 내가 전에 비마트로 비비고에서 수제만두집 김치만두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오늘 마트를 잠깐 들려서 그래서 만두를 꼭 사야지 하고 그거를 또 똑같은 걸 살라 했는데? 글쎄, 그게 까보니까 다른 모양인 거야? 이름은 똑같았는데 수제만두집 적혀 있고 근데 진한 김치만두 로 잘못 샀나 봐. 왜냐면 그게 두개 묶음으로 뭐 할인하고 있어서 그거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제만두집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아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맛있지만 그 다른 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아니 맛있긴 맛있는데 완전 속상했어. 그치만 얼른 다 먹어치우고 새로 다시 사야지. 비마트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마트가 잘못해서. 비마트에서 전에 다른 걸 먹었는데 그게 더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라고 불러도 돼. 나도 내가 너무 걱정돼.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적당히 먹어야겠어. 물론 난 돼지는 아니지. 돼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비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오늘 내가 얼굴을 봤는데 볼이 조금 늘어서 좀 심술맞게 생겨진 거야. 원래 약간 볼살 찌면 약간 심술 맞아지거든? 아니야, 볼 누르면 귀엽고 좋지 않아. 볼 누르면 약간 그 뭔가 심통난 것처럼 생겼어. 좀 별로야. 그래서 속상했어. 나 오늘 뭐 했냐면, 나 오늘 뭐 했는지 들어볼래? 나 오늘 집 밖에 나갔다? 나집 밖에 나갔어. 나가서 뭐 했냐면, 오늘 예전에 컬투쇼에서 로이킴 선배님이랑 같이 나왔었잖아, 이번 활동에. 근데 그때 콘서트 보고 싶다고, 누구지? 예원인가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진짜 초대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보고 왔지롱. 올림픽홀 가서 보고 왔어. 진짜 너무 좋았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올림픽홀 그 관객석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사실 뭐그 콘서트 같은 곳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관객석에 있을 일이 없는데 특히 올림픽홀 관객석은 오늘 처음 앉아보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올림픽홀 하면 또 우리 첫 콘서트 했던 곳이잖아. 네. 그래서 가자마자 되게 신기하고 뭔가 좋았는데. 아니, 원래 올림픽홀 관객석 의자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 원래 팬분들 앉아 계셔가지고 색깔이 안 보였나? 원래 빨간색이구나. 아무튼 처음 앉아봐서 신기했어. 근데 올림픽홀 뭔가 의자도 폭신하고 뭔가 되게 잘 보이고 뭔가 좋더라. 엄청 얼른 콘서트 하고 싶어. 로이킴님과 퍼뷰얼 홍동을 그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럴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도 콘서트 하고 싶어. 아무튼 보면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나도 얼른 우리도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팬드라이브셨는데 엄청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밴드라이브 했을 때 그렇게 꿨나 이렇게. 그래서 팬분들이 밴드라이브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근데 비위즈는 밴드라이브 할 만한 노래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막, 아 맞아, 너무 웃긴 게 로이킴 님그 팬덤 이름이 로이로제. 네, 너무 웃기지 않아? 로이로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했어. 아무튼 보는 내가 2층인가 위층에 아무튼 있었는데 그 위에 있으니까 그 팬분들이 집중해서 막 보고 있는 뒷모습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마음이 몽글몽글했어. 얼른 우리 나비들도 그렇게 우리의 무대를 집중해서 콘서트를 봐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응, 열심히 할게. 아이사랑 라멘집? 맞아, 나 얼마 전에 이사거를 만났어.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어. 챌린지는 안 찍었어. 챌린지는 못 찍었고, 라멘집 안 갔는데, 라멘집 안 가고, 무슨, 연어가 유명한, 그 파스타 파는 데 갔는데 셀카는 안 찍고 그 인생네컷 같은 거 찍었어. 엄청 귀여워. 아 맞아, 챌린지도 하면 좋을 텐데 뭐 하네 못한. 아직 엄청 친하지 않아. 엄청 친하지 않은데 언제 밥 먹자라고 그랬는데 이번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아무래도 그 약간 점심 약속 자체가 몇년 만인 거야. 그리고 약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와 약간 점심 약속?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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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걱정되는 거지. 그 이사 동생이 나보다 좀 많이 어린데 내가 늠름한 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내가 너무 이말 해도 되나? 약간 너무 찐따 같을까 봐. 너무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알아가는 사람이랑 말해본 게 진짜 몇년 만이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샵이거든? 같은 샵이라서 같은 샵인데 약간 그 만나기 전날에
헤메 언니들한테 나 내일 그 아이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게 약간 점심 약속인데 점심 약속이면 아 약간 일찍 만나잖아? 근데 그러면 헤어지자고 못하고 하염없이 같이 있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 약간 그집갈때 어떻게 가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 아 맞아 막 약속 잡자마자 엄지 내가 숙소에 있었단 말이야 약속 생기자마자 숙소에 있었었는데 내가 엄지야 나랑 얘기 좀해 이러고 엄지야 있잖아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니 이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냐고 막 그래서 예언 어떻게 자연스럽게 빠이빠이 하는 거냐고 그런 거 물어봤는데 예언이가 아뭐 시간 뭐 뒤에 일정 있으면 그것 따라 뭐 가는 거고 아 몰라 아무튼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근데 하지만 걱정과 그러니까 내가 그집 가고 싶다는 느낌이 그 자리가 어색하고 이런 걸 걱정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점심을 같이 먹었어. 뭐 카페를 갔어. 뭐 밖에 좀 구경을 하다가 그럼 저녁이 될거 아니야? 그럼 저녁을 또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럼 저녁을 먹으면 또 뭔가 뭐 커피를 먹던지 뭐 술을 마시던지 뭔가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러면 하염없이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 약간 그게 모르겠는 거야. 약간 근데 그 중간에, 나는 이제 집에 갈게. 오늘 즐거웠어. 이러면서 먼저 막,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알고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더 잊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러면 어떡하지? 나의 마음을 그럼 숨긴 채 집에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건가? 막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아무튼 했었어. 근데 아무튼 고민이 무색하게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주아주 아주아주 좋았다. 다음에 또 봐요도 막 같이 이렇게 잘 놀다가 아 이만 전 이제 통금 시간이 되어서 막 집에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아, 마지막에는 동생이 연습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빠이빠이를 했어. 신인이라서 통금 시간 있다고 하라니 너무 웃기다. 아무튼 내가, 그리고 또 알다시피 막 연예인 친구가 잘 없고 나에겐 비지뿐이니까 그래서 엄청 걱정이 됐어. 그리고 아직도 약간 걱정이 남아있긴 해. 내가 앞으로 또 만난다면 또 찐따 같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맨날 해. 아무튼. 근데 진짜 귀여워, 아이서. 채영이 너무 귀여워. 왜냐면, 나 샵에서 메이크업 하면서, 그거 올렸거든? 인스타? 토끼? 근데, 그거 너무, 막, 토끼 그거 너무 귀엽다고, 애가 달려와줬어.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받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완전 빨개진 거야. 그래서 그 스태프분이 베이스 다시 하셔야겠는데? 이랬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 한층 성장한 기분이야. 조금 더 어른이 됐달까? 요즘 무리한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요즘 바깥 생활을 너무 하는 것 같네. 이다 됐다니.
아무튼 나 이거 너무 구구절절하게 말한 것 같으니까 그 소문내지 마. 비밀로 해줘. 나비만 알고 있어. 나의 이런 마음. 알겠지? 비밀이야. 나의 이런 걸 숨겨줘야 돼. 알겠어? 나는 멋진 언니이고 싶다고. 맞아, 늠름한 언니 하고 싶다고. 아, 완전 멋지게 데이트 리드? 와, 완전. 사실 다 뻥이야. 그, 식당도, 시간도, 날짜도 다 이사 거리 골라줬어. 그리고 나와서 사진 찍고, 뭐, 막 소품샵 같은 것도 구경했는데, 그것도 다. 아무튼 비밀이야. 비밀이야.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 내일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이잖아. 어떡해. 월요일 넣어주라고. 나는 내일 스케줄 없지롱. 근데 나는 스케줄 있어야 되겠어. 나 지금 너무 스케줄이 필요해. 밥 먹는 시간이 좀 적어야겠어. 내일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을 거야. 나 이제 곧 이사 가니까. 어? 이사? 아무튼 이사 가니까 좀 정리 좀 하고 해야지. 날짜 받았지롱. 완전 곧갈 거지롱.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귀찮겠다. 저 가구들도 다 대형 폐기물 신고해서 버려야 되고. 화이팅. 맞아, 당근에 나눔 할까도 생각 중인데, 근데 당근에 무료 나눔 해도 그러면 또 사람들이랑 메시지를 나눠야 되잖아. 너무 귀찮은 일이야. 시그는 탈색하기 진짜 탈색하기 하루 전인가? 하루 전에 찍은 것 같아, 탈색하기. 그거 찍자마자 바로 탈색했어. 왜냐면 우리가 완전 이렇게 탈색을 시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 흑발보다 별로 안 예쁠까? 그리고 이번에 컨셉이 약간 그 본인의 취미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더 좋겠다 싶어서 흑발로 찍었지. 근데 지금은 말 천천히 해도 된다고? 나말 천천히 하고 있는데? 나말 빨라? 힘들어? 따라오기? 시그셀카 BPM이 다 가져갔지. 토끼무드 셀카 BPM한테 하나 보낸 것 같은데. 그 토끼무드 셀카 썩잘 나오지 않았어? 토끼무드 셀카 아닌데? 토끼무드 아니고 천사무드 셀카인데? 천사무자, 그왕큰 모자 말하는 거 맞지? 인기가요에 쓸 뻔한 거. 그거 너무 귀여워. 그 중간에 그 인기가요 날에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아쉬운 나머지 들고 오셔서 쓰고 셀카라도 찍어달라고 하신 게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 내가 셀카를, 그러니까 약간 뭐 다섯 장 보내주세요 하면 한열 장쯤 보내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내 사진을 잘못 골라서. 그래서 나중에 안 쓰는 셀카 내가 그걸 잘 까먹어가지고 안 쓰는 셀카 있었다 하면 그거 보내줄게. 똥똥똥똥똥. 진짜?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니, 어떻게 찍어도 예쁜 거 아니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운 거지. 아, 지금 젤다 안 하는데,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젤다 엔딩 보려고. 근데 그거 조작법을 약간 슬쩍 까먹은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안 켜봤어. 젤다 엔딩 봐야지. 이번 주에 엔딩 봐야지. 아, 근데 그러면 이사는 어떡하지? 이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닌텐도 커비 게임도 하고 싶어. 왜냐면 팬사인회에서 나비분이 커비 게임 재밌다고 추천해 주셨거든. 그리고 슈퍼마리오도 새로 나왔다 그랬어. 재밌겠다. 왕 추천? 마리오가 코끼리로 변한다고? 우후. 아, 뮤비 촬영장에서 가발 벗고 찍은 셀카. 그거는 좀 못생겼던 걸로 기억해. 아무래도 동글동글. 맞아. 그 헤어 언니가 그거 내 가발 벗는 거꼭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었지. 나는 이제 설거지를 해야 할것 같아. 왜냐면 가지를 버터로 구웠는데 버터 냄새가 너무 날 다시 배고프게 해. 미안. 요리사 아니야. 요리사 아니야. 잘하진 못하지. 나는 어떻게 요새 잘안 시켜 먹고, 사실 점심은 시켜 먹긴 했는데 잘안 시켜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했잖아. 그래서 식재료들을 이것저것 사놓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콩나물이랑 가지랑 애호박이 남았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먹지 하고 유튜브에 콩나물만 검색해도 100가지 조리법이 나오고 애호박을 검색해도 한 100가지가 나오고 가지를 검색해도 100가지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해 먹어보면 다할수 있어. 무생채 만들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먹으니까 별로더라. 근데 무 너무 맛있었어서 오늘 하나 한통더 사왔어. 무가 글쎄 900원밖에 안 해. 야채 나 별로 안 싫어해. 아마도. 가지 완전 좋아하지. 가지 봄동? 봄동이 벌써 판다고? 봄동도 진짜 좋아. 근데 아 먹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양배추 쪄서 그 강된장에 쌈싸 먹고 싶다.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찜기가 없지롱. 아 찜기가 사실 있는데 너무 커다래서. 아무튼 햄버거는 주기적으로 먹고 있어. 걱정 마.
참기름 아주 혼쭐내주고 있지, 내가. 참기름 대박초. 딤섬 너무 좋아하지. 딤섬 진짜 나 환장해. 나 만두 좋아하잖아. 딤섬도 진짜 좋아해. 맛있겠다. 카니쌤 참기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대단한데? 어머! 나 꺼야겠어. 어머. 배에서 큰 소리가 났어. 나 끌게. 미안. 안녕. 방심하면 안 되겠어. 벌써 배가 꺼지고 있나 봐. 어떡해. 난 부끄러우니 급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